I just miss you more than anything. It's way too quiet in the house, I'm just wasted on the couch, 'cause I don't wanna feel anything. Wish you'd stay, stay here beside me. This isn't how it's supposed to be. Wish you'd stay, stayed here right with me. I can't shake that feeling that we said goodbye too soon. I know the hour's getting late, I shouldn't sit here and contemplate. I just can't stop thinking about us. I won't forget a single thing, from drunken nights to Sunday mornings, and how you smile at me. Wish you'd stay, stay here beside me. This isn't how it's supposed to be. Wish you'd stay, with me. I can't shake that feeling that we said goodbye too soon.열린 공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세상 꼰대와 청년 MZ세대와의 공감의 시간으로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나? 뭐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네. 오늘 꼰대 타파 4회차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4회차 꼰대 타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출연해 주신 이제 고정이 됐어 이제. 야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게 했나 봅니다. 다른 청년들이 설명 안 돼갖고 일 수도 있나? 아무튼 여하튼 네. 자 뭐 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브뉴스의 강조입니다. 오늘도 청년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칭 빅데이터 전문가 우주지입니다. 밀고 있네. 빅데이터 전문가. 지난번에 한번 반응이 좋았나 봐. 예. 일주일 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재밌는 그 주제로 토론을 멋지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 씨 지난주에 그 X86NL 김종성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어땠어요 그때? 새로운 것들을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네. 저는 자기소개 없나요? 미안. 내가 막았네, 그걸 또. 아, 아닙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뉴스의 대어라고 하고요. 김두일 작가님과 함께 정말 꼰대 타파가 가능한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좀 주제가 좀 어려웠어요. 다른 때보다 좀. 뭐, 어땠나요? 좀 스터디가 좀 됐나요? 이게 약간 술자리에서 네. 그 주변 아는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한 듣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꼰대 타파 방송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네, 꼰대 타파가 아니라 저희도 같이 꼰대가 될 뻔했어요. 실패한 주제였네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어려웠던 주제를 좀 극복을 하고자 진짜 청년들의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지웅 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번에 네. 경선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전에 몰랐고. 예. 예, 민주당의 청년 정치라는 어떤 뭐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서대문 갑 청년 경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예, 사실 주제가 선정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알고리즘에 딱 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네. 영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 주제로 하자고. 그래서 올컨이나 좋다. 이거 한번 이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준 씨 그 서대문 갑에 투표는 했나요? 투표요? 네. 안 했습니다. 오빠. 온라인 권리당원만 가능한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아 권리당원이 아니었구나. 네. 네. 대호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처음에 서대문 갑 청년 전략 선거구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하자고 했을 때 조금 사실 약간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난주 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렇게 이슈가 별로 안 됐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너무 주제가 조금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오라라 하루가 지나갈수록 갑자기 관심이 막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리당원분들이나 당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핫해질지 몰랐습니다. 제 별명이 법사예요. 법사요? 법사. 일두법사. 네. 일두법사. 항상 늘 내다보는 거죠, 앞날에. 이건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내다봤고 뭐 중간중간 굉장히 지난 주말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서대문 갑의 이제 후보들 세 명 최종 후보로 올랐던 사람들의 뭐 이렇게 언급되는 검색량이나 그게 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준한급으로 굉장히 핫했죠. 예, 핫했는데 자 그러면 뭐 그 서대문구 청년 경선 그 지역구에 대한 경선 방식 그다음에 후보들 알고 있었나요, 대호 씨?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보면서 오디션 뭐 보면서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만큼 알고 있었는지. 사실 순서를 바꿔서 이제 해본 거예요. 일어나 그런 건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전혀 몰랐었고 네, 오디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알게 됐었고 아. 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역 여론조사 30% 그리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70%로 네. 이루어진 경선이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경선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준 씨? 제가 그
정치에 무관심층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다라고 표현을 못하죠. 아, 룰 자체에 대해서 네. 뭐 그냥 이렇게 뭐 폐허한지 언폐허한지 네. 혹은 뭐 호불호 자체가 없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지금 거기에 투표에 아까 뭐 이제 권리당원이 아니어서 참석을 네. 못한 건가? 예 맞습니다. 네, 하지 못한 건데 자 그러면은 그 거기 있는 후보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 마음이 가는 후보 아까 뭐 그 사실은 권지웅이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뭐 후보들을 보면서 또 더군다나 투표권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뭐 그런 이 제가 딱 봤는데 처음에 근데 다들 좀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좀 눈에 띄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김규현?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뭐 선입견이라든지 뒷배경 없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PT를 봤었을 때는 네. 오, 김규현 이 사람 진짜 잘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규현. 예. 네. 그래서 딱 그냥 순수하게 아무런 어떤 뭐 호불호나 이해 관계 없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만 봤을 때 김기현이라는 후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예, 눈이 딱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다른 분들도 잘했지만 네. 유난히 더 잘했던 게 피칭 때문에. 예, PT 때문에. 네, 피칭 때문에. 예. 대우 씨는 그러면은 그 권지웅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 네. 이번에 뭘 알게 됐어요? 이름만 알게 됐어? 약간 여론이. 네, 여론이. 약간. 활동을 오래 하셨겠구나. 아~ 이름이 나오는 그 빈도나 강도를 봤을 때 약간 인지도가 그래도 이름이 조금 알려지신 분이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냥 인지도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예요? 지금 시작한 지 5분 만에 바로 갔어요. 일단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식부터 마저 이야기를 하고 네.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미안해요 순서를 내가 어긋나기 위해서 네. 저번에 아니 이게 저희가 또 하다 보면 네. 한 시간 넘는 시간이 훌쩍 가버려가지고 맞아요. 또 막상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못하게 너무 아쉬워서,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역 여론조사 30%랑 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70% 이 룰 자체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청년들을 위한 지역 선거 전략구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진짜 뭔가 혁신이다. 혁신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네. 굉장히 이 기획 의도 자체가 좋았다라고 느껴지고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지역구 이제 그걸 선거 전략으로 지역으로 가게 되면 네. 사실 근데 이제 경선 후보를 이제 청년들을 정하는데 지역구의 기반이라던가 이런 조직력 같은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역 여론조사 비중을 30%로 하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 권리당원 이렇게 참여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는 느낌에 네.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네.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함께하고 결집하는데 네. 그런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나 라고 해서 저는 이 룰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참여율 자체로 봤을 땐 뭐 대박이었지 뭐 대박이었고 그러면은 지호씨 예. 왜 서대문 갑을 청년 지역구로 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네. 지역구가 딱 비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청년들한테 이제 좀 많은 기회를 주려고 만들지 않았나. 다른 지역구도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많은데 왜 하필 서대문구가 청년이 많이 살아서 서대문구가 청년이 많은 지역일까요? 이게 대학교도 집중되어 있어요. 아 대학교 그러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대도 있고 네. 연대도 있고 물론 홍대는 포함이 안 되지만 건너편에 홍대도 있고 하니까 네. 서강대도 있고 그렇죠. 서강대도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서대문구에서 정책을 펼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아마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거기 있는 학생 유권자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실제 투표를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징적으로 뭐 세 개 대학이 있고 뭐 인근에 마포구긴 하지만 홍대도 있고 그래서 네 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징적으로 청년 지역구를 한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네. 또 듣고 보니까 어디에서 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30 친구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서대문 갑이. 네. 그렇구나. 서대문 갑이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왜 청년 지역구로 딱 선정하신 것 같아요?
난 그냥 뭐 우상호가 그렇게 하자면 우기지 않았을까. 심플하게 그냥 네. 어. 우리 우상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지난주에 우리 우상호 얘기 많이 한 건 기억나시죠? 예. 네. 전혀 그 사람이 누군지 또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지금 한 주였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뭐 어 뭐 지호 씨는 아까 김규현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우준 씨는 뭐 그걸 보면서 피칭을 보면서 혹은 뭐 좀 거기 뭐 언론에 노출된 걸 보면서 마음이 가는 후보가 좀 있었나요? 저도 어 기본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오디션 장에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 처음에는 성치훈 후보인 줄 아, 성치훈. 네, 네. 근데 점점 이제 다른 후보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저도 지호 씨와 공감되는 게 네. 김규현 후보에게 조금 가더라고요. 그 PT 실력은. 예,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갔습니다. 결국은 두 분은 이제 뭐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일날 하루 있었던 피칭 한 20분 했나? 뭐 한 사람당 한 20분 정도 하는 피칭을 보고서 아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괜찮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어, 자 대호 씨. 네. 네. 똑같은 걸 물어보면 또 이제. 네. 재미가 없지만 똑같은 걸 물어볼게요. 마음 가는 후보. 아니 그래서 저도 요거는 또 왜 제가 마지막이어가지고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네 분 다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섯 명. 네 명이 아니고 다섯 명. 아 총 다섯 명이죠. 네. 다섯 명이고 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를 꼽자면 기억에 남았던 거는 민주당에서 15년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성치훈 후보도 기억에 남고 아, 성치훈? 그리고 그 이렇게 막 부각받지 못했지만 여자 변호사분 전수미? 네네 전수미님도 아, 굉장히 많은 이런 활동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김동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여기 지난번에도 저희끼리 얘기할 때 했지만 네? 여기에 나오면 안 됐다 네.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하이레벨이었다. 김동아가? 네. 너무 하이레벨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 가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PT만 봤을 때는 저는 김규현 후보가 제일 베스트였던 네.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지역구 선거에 나갈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아 김동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이레벨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두 사람은 표정이 지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아 이게 제 동의의 표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너무 하이레벨. 하이레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지? 그냥 스펙을 놓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스펙이라든가 네?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당원들이 어떤 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일단은 대장동 변호사로 아 대장동 변호사라는 네, 이재명 거. 대표의 변호사단의 쉬워요. 막내로 이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이미 시작도 전에 어느 정도 이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장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활약도가 세니까 네. 그 활약도까지 미치지 못한 사람들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렇구나 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방면에서 조금 너무 하이레벨이라고 느껴졌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지역구를 결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네.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이 정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저 동의하는 표정 맞아? 이번에 예. 웃고 있었어. 저 아까는 눈을 깜빡깜빡했고 지금은 약간 웃고 있었어. 원래 웃고 웃음이라든지 눈 감아 네. 이게 또 동의의 표시기 때문에. 진짜로? 아 그럼요. 맞아? 이거. 지금 저거 지금 나는 약간 좀 비웃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지금 표정을 못 봤는데. 아 그렇구나. 방송으로 봐 나중에. 다음 주에 패널 한번 섭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맞아. 이제 이야기를 네. 하자면 그래도 지역구에 나갈 후보를 정해서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붙을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맞다라고 또 보여지는 그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서대문구 청년 경선을 하기 전에 아까 뭐 그 뭐 권지웅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하면 다른 사람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결국은 이번에 그러면은 그 경선 뭐 이제 그 중간에 무슨 뭐 이렇게 PPT를 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들의 이제 소개 내용을 보고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판단을 사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분간 보고 판단만 한 거죠. 처음에는. 네, 그 20분간.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전혀 그 후보들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 PPT를 보고서 누구를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유권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딱 PT만 보고 아마 선정하신 분은 많지 않다라고 느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커뮤니티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커뮤니티 당시에 몰빵론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어떤 몰빵론? 김동아 몰빵론. 아, 김동아 몰빵론? 네, 우리 PPT 전에? 네. 우리 동아 변호사 밀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김동아를 그러면 사람들이 찍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김동아 변호사가 대장동 초기에 대응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도 부각되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랑 약간 친밀감도 있기도 하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1로 뽑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가장 첫 번째로 뽑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김동아이기 때문에 김동아를 네. 좀 지지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준 씨는? 그 의견도 맞는데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면 김규현 후보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그 거기서 PT 발표했을 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검찰 독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면서 자기가 그 화살이 자기한테 왔다는 식의 표현을 해서 네.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저는 김규현 후보도 당연히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왜 김동아가 됐을까 그러면? 저는 그 약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제 생각에는 이 강성 지지자분들의 어떤 우리 그 정치 민주당에 대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청년 후보들에게도 그 시각이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강하게 키워드를 말한다면 네. 비명, 친명 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청년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닌가 생각. 그러면은 김동아는 친명이고 나머지 김규현과 그 권지웅은 비명인가? 뭐. 딱히 비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가장 친명에 가깝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김동아 후보가 김동아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지호 씨는 지금 이제 그 김동아 자체에 대한 어떤 뭐 대장동 변호사로서의 이제 뭐 적합도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 거고 그다음 우준 씨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뭐 열성 당원들이 그렇게 이제 몰표를 준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대호 씨, 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어려운 거. 저도 대답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릅니다. 네. 나이상으로. 나이 만 45세? 만 45세 맞아요. 만 45세면 청년이라는 게 부합할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 만 45세라 그러면 너무 높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 룰을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거에 또 그렇게 뭐 크게 불만이 있진 않아가지고 네. 왜냐면 정치나 이런 것들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사실 어리다고 다 좋게 볼 수 있냐 네. 그러기에는 또 필요한 사회적 경험치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뭔가 그런 부분을 정하지 않았을까 네. 제한점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실 두 가지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잘 알았어 나는 준비를 했으니 그냥 난 네가 묻건 묻지 않건 나 답변을 할 거야 나 오케이 하세요 네네네 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저희는 이번에 후보들 다 처음 봤지만 네.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에게는 이미 그동안 봐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판별이 쉬웠을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새로 나온 후보들도 네. 몇 명 있었던 걸로 제가 그중에 반은 또 새로 나온 후보들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후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공개 오디션 한 번으로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네. 이게 사실 지금 공고가 나오고 공개 오디션까지 진행된 게 딱 2주 정도인데 네. 그 안에 한 번의 오디션으로 이 친구가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예리했어. 어. 그러다 보니 왜 물어보지도 않은데 어. 답변을 하는지 알겠어. 내가 아.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 지금.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아 특별한 입증 과정은 없어도 이 사람은 입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라고 봤을 때 김동아 네.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네. 이 사람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구만라는 네. 것이 좀 더 강하게 작동되지 않았나. 네. 약간 그, 답정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작동하지 않았나. 자, 그 어. 뭐 여러분들의 시각은 잘 알겠고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민주당의 열성 당원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제 보통 이제 40대 50대가 현재 민주당을 지탱하는 가장 열성 권리 당원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들이 지금 김동아를 밀었던 이유는 어 가장 큰 이유 한 80% 90% 정도의 이유는 권지웅이 미워서예요. 맞아요. 납득이 돼요. 권지웅 후보가 미워서. 네, 권지웅 후보가 진짜 극도로 미워서요. 제가 왜 극도로 미워해요? 왜 미? 아 모르세요 전혀 권지웅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 제가 약간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미워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김남구 의원님 코인 관련된 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녹취록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당원분들이 상당히 미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 녹취록 관련해서는 어. 약간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줄리라는 어떤 언급 예. 자체가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언급을 했죠 분명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언급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줄리 녹취록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민주당에서 그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사실은 김건희에 대한 어 뭐 그 대통령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열린공감TV에서 어, 심층 보도를 많이 했죠. 예, 줄리라는 것도 처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도를 했고 그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그 지난주에 예. 고기 사준 예. 정천수 대표님은 예.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피고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를 권지웅이 아, 그 청년들은 줄리에 관심 없다. 그 언급도에 피로도를 느낀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선거 캠페인에 좀 찬물을 끼얹었죠.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사실 이제 권지웅 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사실 나름의 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다고 저도 느껴요. 이게 줄리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한테 들어보더라도 민주당이 싫고 국민의힘이 싫은 이유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정쟁으로 승부한다는 얘기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권지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는 그런 얘기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조금 좀 순화해서 말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이면은 최근에 장해찬이라는 이름은 알죠? 아 알죠. 장해찬. 압니다. 장해찬이 최근에 뭐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죠? 화타? 아니 난설. 부산? 난교. 난교. 예. 화타뿐만 아니라 뭐 예. 그래서 뭐 아이유를 그렇게 무슨 뭐 성적 대상으로 쓴 야설을 쓴 것도 굉장히 지금 뭐 욕을 먹고 있지만 최근에 그 장해찬이 뭐 쓴 것 중에는 네. 난교하면 어떠냐? 그냥 자기 분야의 프로페셔널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난교 예찬이 됐어요 지금요.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 뉴스. 많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이면 뭐 정책으로 승부하면은 그냥 뭐 아니 뭐 남겨 뭐 어때 뭐 그냥 뭐 할 수 있지 무슨 개인의 그냥 무슨 뭐 자유인 거지 뭐 그런 맥락인가 그건? 이게 그런 네. 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가 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권지웅 님께서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은 경우에 하나의 전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쁠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실이나 이건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의견? 들어요. 의견이다. 근데 이제 그 장해찬 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낭교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온당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뭐 노동자가 해도 되고 네. 무조건 뭐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직업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야 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좀 판가름 내야 되는데 낭교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된 언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장해찬이 정치를 하기 전에 옛날에 했던 얘기야 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치 아무리 장해찬이 뚫기가 충만해도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는 입장에서 낭교 예찬을 하진 않았겠지. 그건 옛날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박제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지 지금. 사과를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다 싶은 초점은 뭐냐면 뭐 그 도덕적인 어떤 뭐 그 윤리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는 어쨌든 서로 승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부를 가리는 거면 보통 뭐 이제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선거 캠페인이 있는데 아 정책 얘기하면 좋지. 정책 얘기하면 좋은데 결국은 선거가 항상 늘 뭐 포지티브한 구도로 가진 않아요. 정책 얘기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은 뭐 온갖 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막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린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잖아.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900조가 들어가는데 돈이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 합당한 어떤 포지티브한 정책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에 대한 또 근본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상대방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에서 비롯된 건데 예를 들면 뭐 줄리 뭐 라는 그 화두 자체는 뭐 그냥 그 사람의 직업적인 거를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고 검사들과 어떤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줄리라는 이름이 나온 거지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닌데 권지웅은 이제 그걸 전혀 핀트를 잘못 잡고 이걸 어떤 무슨 뭐 그 흔히 말하는 약간 좀 뭐 스윗 한남 같은 컨셉으로 그러니까 한 여성의 뭐 인권을 뭐 짓밟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갖고 욕을 먹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여튼 그거 말고도 아까 뭐 코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대우 씨?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저 그때 봤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왜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은 지금 다른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거나 관심 있게 보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 그런 중점적인 청년들을 위한 중점적인 이야기보다는 왜 청년 정치인들까지 그런 쟁점에 들어오는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지금 다른 청년층 뭐 20대든 30대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권자가 지금 되고 있는 네? 10대 친구들을 위한 아 민주당에서는 이 청년에 대한 이 어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중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 그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왜 이 사안의 쟁점에 들어와서 똑같이 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왜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는 이상해. 그러니까는 아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해보죠. 혹시 뭐 우준 씨 코인 해요? 주식은 해요? 코인 주식 다 안 합니다. 아, 잘 다. 네. 착하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청년이네. 아, 맞습니다. 네. 대우 씨는 주식이나 코인 해요? 해보긴 해봤는데요. 네. 그 뭐랄까요? 우리 엄마 보는데. 아유 알았어. 지우 씨는 상당히 좋지 않다. 상당히 좋지 않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을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예. 요거 그렇죠. 되게 어그레시브 안 했던? 예.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식 코인 전부 다 하는 집이에요. 아 진짜로? 그럼요. 이제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김남구 이제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도 있고 하잖아요. 네. 얘기가 나오는 것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또 민주 진영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김남국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약간 우리 그때 청년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의혹 제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건 전 무조건 동의합니다. 네. 근데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뭐 김남국 코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의혹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사에 전면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적절했다라고 좀 느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직 명확하게 죄가 있다 없다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액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명확하게 뭐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아니면 내부자 네. 뭐가 있었다, 아니면 뭔가
가 있었다 명확하게 나오고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네. 너무 좀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호 씨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 언론에서 제기했던 김남국 코인 사태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그 사실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코인을 좀 많이 했다. 뭐 의정을 해야 될 국회의원이 왜 코인을 했냐? 그냥 뭐 굉장히 감정적인 거죠. 그냥 그거는 그럼 국회의원은 뭐 코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공직자가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뭐 투자 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거기 이제 이해관계자가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김남국이 결국은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이번에 뭐 총선도 못 나오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어떻게 수익률이 그렇게 높냐라고 엄청나게 비난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받았죠. 근데 제 주변 친구 중에서 300만 원으로 20억 가까이 번 친구 있거든요. 네. 코인으로. 네. 근데 그 친구가 내부자 거래가 있다던가 내부자 정보를 알아서 그렇게 번 게 아니에요. 네.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런 주식 투자입니다. 그 친구 재능 많네. 제 친구 네. 재능이 많죠. 좋은 친구래. 저도 정치 말고 코인을 했어야 됐는데 네. 하여튼간 돌아와가지고 이 코인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많은 수익 다른 일반인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 많이 나가지고 김남국이 의심스럽다라는 거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 뭐 또 대한민국의 정서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서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잘 나가는 사람 네. 우리는 이제 영웅의 서사보다는 영웅의 몰락의 스토리를 더 열광을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렇죠. 이게 좀 사담이긴 한데 제가 그 코인하는 친구를 옆에서 보잖아요. 상당히 친한 친구거든요. 네. 네, 그 친구가 불로소득이냐? 저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친구 잠을 못 자요. 하루에 몇 천만 원 잃을 때도 있고 뭐 몇 억씩 벌 때도 이러니까 사람 그 정신 상태가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 이런 것도 무조건적으로 불로소득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금만 네. 잘 내면 되죠. 세금만 잘 내면 된다. 그렇죠. 그 뭐 코인을 하는 약간 좀 주제가 살짝 엇나갔지만 코인을 그 지효 씨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1억 천금에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네. 코인은 제가 안타깝게도 망했습니다. 망했고? 근데 망했는데 저는 우선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코인이라는 게 그 암호화폐잖아요. 네. 사실 이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표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네. 뭐 주식 투자라든지 소액의 코인 투자는 오히려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준 씨가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제 저도 모험을 좋아하는 편인데 조금 보수적인 면도 있거든요. 모험을 안 좋아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근데 다른 면으로는 좀 모험을 좋아하는 면도 있거든요. 뭐 배운다는 입장, 그런 예? 쪽에는. 근데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뭐 최측근에도 있었고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가 들어왔고 네. 그런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네. 라는 게 강하게 박혀 있어서 네.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나는 펜코의 논리를 대체적으로 싫어하지만 걔네들이 참 철이 안 들었다. 근데 걔네들이 코인 관련된 논리 중에 내가 하나 끄덕였던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뭐 좀 뭐 이렇게 취직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등의 집을 내가 뭐 대출 받아 갖고 사서 이렇게 나의 재산 증식을 할 수도 없는 시대에서 코인만큼 사실은 젊은 시대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점프할 수 있는 신분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코인 말고 뭐가 있냐라는 얘기에는 나는 상당 부분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호 씨? 네, 저도 사실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이 청년 정치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반면에 아까 얘기하신 공감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당시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중점이 뭐였냐면 김남국 당시 의원이
그 거래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그 잘 모르는 네? 약간 투자 위험률이 높은 종목들 어? 뭐 위믹스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기록 자체가 위믹스 코인은 되게 네. 잘 나가는 코인이고 그거 말고 다른 코인들이 더 위험한 코인들이 네. 있었어요. 코인을 확실히 안 나가고 잘 모르네. 어쨌든 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네.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상장 폐지가 되냐 거래 정지되냐 마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위험률이 높았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에서 뭔가 그런 거를 하는 모습들은 응? 아무래도 적절치 못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미지가 가진 힘인데요. 응?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정말 없었다고 할 수 있냐라는 의심? 부분에서 의심적인 부분은 이게 좀 피하기 어려웠을 거다. 응?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 만한 요지가 있다. 그래서 네. 이런 소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되는 점은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지켜보는 많은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하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당연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청년 정치인분들이 나와서 안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나와서 내부에서 이거를 더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 모습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서 화를 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의원직 사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이 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무죄라는 관점에서 다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검사가 공소장을 쓸 때 이 사람은 그냥 유죄를 확신하고 이제 쓰는 경우 뭐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이상한데 근본적으로는 근데 형법의 기본은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무죄라는 관점에서 검사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인 우리나라 언론이나 모든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그 뭐 김남국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수많은 뭐 위메이드 관계자들이 국회에 와서 뭐 만났고 거기 무슨 뭐 관련된 어떤 무슨 뭐 입법을 했네 마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김한규 뭐 김종민 이런 의원실에 위메이드 관계자들이 왔던 거예요. 도리어 김남국은 만난 적도 없고 그게 아주 그냥 되게 골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사실은 이거를 같은 이제 동료 의원이 그런 언론의 이제 프레이밍에 빠져갖고서 뭔가 좀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으면 그걸 같이 뭐 쉴드를 치든가 아니면 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후보 그러니까 당장 뭐 의원직 사퇴를 하라 아니면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은 직접 나서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아까 있는 그 청년 정치인들 뭐 그들은 사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냥 사실상. 권지윤 같은 경우는 박지원은 다 잘 알죠. 예, 박지원님은 압니다. 박지원이 비대위원장 했던 것도 알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거의 그 지금의 당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임시직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박지원이 당대표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을 할 때 권지윤은 비대위원이었어요. 비대위원님은 지금 뭐 정청래나 뭐 박찬대급의 최고위원급의 의전을 받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냥 그런 어떤 나름 그 현역 의원들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거쳐갖고 그렇게 좀 뭔가 힘 있는 앞으로 뭐 차세대 청년 정치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와서 아 김남국 응? 코인 잘못했다고 일단 사과를 해라. 그 다음에 의원직 뭐 사퇴 내지는 출당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원들이 그거 뭐 사실이야? 확인도 안 됐는데 왜 그래?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그 제기했던 의문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단 하나도. 그러니까 더더욱 더 빡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권지웅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뭐 아 줄리 언급 피곤하다. 뭐 코인 뭐 이 관련된 것 때문에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항상 나와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딴지를 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응천이나 이원욱이나 김종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 아니면 뭐 저쪽으로 간 뭐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항상 늘 그
내부에서 비판을 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기존 레거시들이 항상 부르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받아쓰기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욕을 먹는 거고. 그런 관중이 이번에 이제 서대문 갑에 이제 가장 유력했어요. 이제 가장 유력했고 왜냐면 당내에서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절대 권지웅은 안 돼. 내가 권지웅이 되는 걸 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권지웅이 안 돼 그래갖고 야 미친 듯이. 그래서 탔다 보니 김동아라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이 대장동 변호인이었어. 나도 김동아라는 사람을 나조차 몰랐어요. 나조차. 그 이제 여기 후보 등록 프로필을 보고서 이 사람이 대정당 변호사였네. 그래서 뭐 조상원 변호사한테 물어봤지. 조상원 변호사는 내가 방송도 하고 뭐 대장동 변호사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어때? 아 좋은 사람이고. 그래 그 김동아는 대동당 결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정도일면은 대다수의 이제 그 민주당원들은 그냥 김동아에 대한 사실상 뭐 검증도 잘 못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는 권지웅이 너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선보다는 차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으로 물론 이제 대장동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아 이 사람이면 충분하게 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까 뭐 그 얘기했던 맥락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제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정서대로 그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뽑는 게 저 청년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가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기성세대 입장에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투표라는 게 결국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뽑는 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하고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 그럼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에 대해서 거기 미국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겠어? 둘 다 늙었다. 한 사람은 82세고 한 사람은 78세야. 늙었다. 첫 번째 감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트럼프 제 이상해. 바이든 제 노망난 거 아니야?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점 미국 사람들도 혼란스럽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도 그러면 결국 뭐 이제 투표를 포기하든가 그러니까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아니면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서 또 반론.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가 그러면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의 투표를 잘못해서 이렇게 무슨 어떤 멸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지금 말씀하신 투표의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투표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라 좀 보고 투표를 해라 이렇게 네. 기성세대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기성세대분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표를 올바른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게 투표를 하느냐. 네. 저는 이제 그게 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 이번 그 경선에서 몰빵이 네. 갑자기 생긴 걸 보니까 말씀하신 걸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일단은 일단은 지난 대선 투표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완벽한 최선이 있었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로 고민을 만약에 지난 대선에 윤석열과 이제 홍준표가 나왔으면. 질문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려움에 휩싸였겠지만 그 예전 대선으로 건너갔을 때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정동영과 네. 이명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을 나도 그때 민주당원으로서 굉장히 그때 투표를 나가긴 나가지만 관성적으로 민주당을 찍지만 우리의 최선은 이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지 그때. 그래서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역대 가장 큰 최고 표 차이로 대선에서 그렇게 깨진 적이 없어요. 역대로. 그러니까 500만 표 차이 났어요. 500만 표. 그 당시 후보자였던 그 경쟁력 때문에. 약간 물어보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권지웅이라는 후보가 싫어서 김동아로 가자라고 네. 갑자기 빠르게 뭔가 정해져서 움직이는 것 같은 네. 이 행태를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네. 그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맞지. 아니 본인이 왜 해석을 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질문이. 답변을 해봐. 그 대신 제가요? 아니, 갑자기 대신, 나와서 본인이 해석을 해. 왜? 아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가지고. 질문도 본인이 해석을 했으니까 답변도 한번 해봐.
자, 재미있는 방송 혼대 타파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아무래도 기존의 이미지와 가지고 있었던 그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와 새로운 후보가 나왔는데 그거를 판별하거나 할 만한 이 시간적 여유라든가 정보가 너무 없었다. 왜냐면 지금도 사실 이 후보들은 검색해보면 잘 안 나옵니다. 네이버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권지웅만 많이 나와. 계속 뉴스에 권지웅 커뮤니티에서 욕하는 거, 뭐 권지웅이 언론에 나와서 뭐 민주당 욕하는 거, 이것만 쫙 나와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획 의도 자체는 너무 좋았다. 네. 뭔가 혁신적인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이거 잘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되게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구로 가는 선거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뭔가 딱 얘기했을 때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이재명 변호사 김동아 이렇게 할 줄 경쟁력 있을 정도의 후보가 나오는 게 맞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선을 할 거면 지역구 말고 차라리 비례로 조금 해가지고 조금 이런 일방적인 오디션도 좋은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토론할 때나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발언은 좀 어떤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토론 같은 것도 약간 몇 회 좀 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장들이 기회의 장들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네. 지극히 당연한 그게 주장이에요. 요청이고. 근데 아까 지금 뭐 우준 씨 얘기한 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여기서 해석을 해준 거에 대해서 나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자. 그런 딜레마가 이번에 서대문 갑을 할 때 이제 있었지. 왜냐면은 처음에 그 이게 뭐 아까 뭐 지역구민 30% 당원 70%인데 최종 후보를 3명을 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PPT에서 김동아와 전승희 두 사람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갔던 사람은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권지웅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지금 뭐 원래부터 그냥 이 민주 진영의 이 나이든 40~50대 열성 당원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절대 뽑아서 안 되는 일단 이제 최악으로 인식을 했던 게 정말 이건 뭐 그냥 그 당내의 입장과 무관하게. 그다음에 성치훈도 권지웅에 비해서 이름이 덜 알려졌을 뿐이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 김남국 코인 팔적에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김규현밖에 없잖아. 그래서 김규현으로 대동단결이라는 게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김동아? 김동아는 탈락됐어요 원래. 아 그때 당시 말씀. 네, 그때 탈락된 상태에서. 그래서 김규현으로 쭉 가는 게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탈락돼서 이제 그 금요일날 김규현으로 그럼 가자. 각 커뮤니티에 와 김규현 와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김규현의 이제 또 그 이력을 이렇게 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걸 찾아낸 거야. 이상한 거. 내가 유일하게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았어요?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로펌에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로펌이 뭐 특수부의 이 부장검사급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로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의 어떤 뭐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좀 불이익을 받아갖고서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평안에는 어떡하지? 평안이라는 데가 이제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 만든 것인데 그 안대희가 박영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 예. 윤석열의 사수가 박영수, 박영수의 사수격인 사람이 안대희야. 그러니까 거의 이 대한민국 특수부 이 검찰의 거의 시조색격인 그러니까 그 로펌 자체는 나는 굉장히 좀 구리구리한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로펌 특수한 권력 지향적인 근데 거기에 뭐 3년밖에 검사를 안 한 초인 이렇게 뭐 그냥 평검사가 갔다는 게 나는 일단 납득이 안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게 뭐 김규현으로 가자는 게 이제 최상병 특검을 주장을 하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어떤 최상병의 변호사를 알고 있더라고. 최상병은 지금 사망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건 뭐 박정원 대령의
변호사인가? 근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도 찾아보니까 아니야. 근데 이건 이 사람은 뭐지? 봤더니 해병대로서 집회에 나가서 같이 앞에서 이제 으쌰으쌰 했던 거. 근데 뭐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예비역 해병대들과 같이 이제 뭐 그분들 무슨 뭐 이렇게 단체 예비역 단체에 이제 그 저걸 봐주는 그러니까 뭐 자문? 예, 법무 자문을. 어 그러면은 본인이 주장을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내가 차상병의 무슨 뭐 변호사라고 주장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은 뭐 차상병의 변호사야 변호사야 변호사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우 씨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관악산에 저기 무슨 뭐 신림동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 대우 씨 서울대 나왔어? 그래서 뭐 그냥 아니다 서울대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이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 야 이분 뉴스에 대우 씨는 서울대를 나왔대 그럼 사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게 맞잖아 그렇게 막 이렇게 퍼져 나가면은 그렇지 않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일이 그걸 다 해명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 공직자인데 공직 후보자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력으로 지금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일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지 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오디션 보면서 시청자 채팅밖에 못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님들은 어차피 투표권도 없었는데 뭐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준 씨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가 타당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금 김규현이라는 후보가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최상병에 관련된 변호사냐 아니냐 본인이 그걸 그렇게 이제 모르는 척 뭉개고 가는 거 그다음에 그 검사 출신의 평안 변호사라는 게 이게 해명하지 않고서는 나는 좀 되게 도리어 더 알려진 권지웅보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나야 이제 의심병이 좀 많은 사람이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뭐 평안이라는 데가 워낙 수상한 뭐 그 내 관점에서 난 검찰 특수부를 되게 혐오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다 오늘도 저기 오늘도 법원 가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거지 계속 일단 그걸 그래서 해명을 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내가 잘 가는 이제 최근에 잘 가는 이제 이사라는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어 파이어가 난가 봐 그냥 야 그래도 어떻게 권지웅을 찍어라는 사람이 절반 야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검증을 해야지 그럼 누굴 찍으라는 거야? 셋 다 뭐 성추윤이랑 권지웅을 찍으라는 얘기야. 그냥 뭐 김규현은 모르는 사람을 찍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가 삼지. 아니 그런데 알고 보면 더 권지웅 알려진 권지웅보다 더 만약에 뭐 그냥 무시무시하면 그래서 파이어가 되고 아이 저 김두일 저 새끼는 왜 이런 걸 얘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나는 그냥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나도 이제 의문에 또 일패를 당하면서 뭐 욕 먹는 거에 익숙해도 욕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그래서 막 그냥 와 그때 정말 시끌시끌했어 그냥 그때. 그러니까 그게 딱 그때 그 아까 그 우준 씨가 얘기했던 그 고민들에 다 빠진 거야. 그럼 어떻게 누구를 찍으라는 거야? 안 찍을 수도 없고. 그럼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질문 한번 드려도 돼요? 그 평안이라는 로펌이 이제 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분야가 되게 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로펌에 가 보면은 뭐 조세 담당이 있고 기업 담당이 있고 형사 사건 담당이 있고 민사 있고 다 다른데. 이 중에서 그러면 김규현 후보가 어느 부분이 거기 2022년도에 들어가서 뭐 2023년 뭐 이제 4년까지 있었지만 뭐 형사도 있고 민사도 있고 뭐 그냥 다 했다고 나와 검사 출신 그 일반적으로 근데 검사 출신들은 형사 쪽을 하지 민사보다는 그래서 이 정도 보통 있는 로펌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커가지고 크다 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로펌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약간 조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봐도 괜찮은가? 이게 좀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가 유명한 고등학교예요. 이제 차범근이 나온 고등학교인데 그 당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개발인데 어떻게 차범근 학교를 들어갔냐? 근데 저는 축구 선수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일반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달라. 그건 그 이 변호사, 그러니까 로펌들의 세계를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소개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 그냥 그 내가 뭐 일일이 설명을 뭐 할 수가 없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펌이에요.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아주 높은 사람들 확실하게 어떤 그 좀
백그라운드가 분명한 사람들이 가는 건 분명해요. 제가 이건 뭐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한 거고 거기서 뭐 심지어 그 대장동 사건에 뭐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도 뭐 그쵸 뭐 단독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좀 특수한 사건들을 맡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김앤장 뭐 태평양 같은 데 들어갔다고 다 이상하냐?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대우 씨가 얘기한 취지가 맞는데 거기는 뭐 변호사가 100명도 안 되는 뭐 한 뭐 몇십 명 정도 있는 한 7, 80명 되는 커 보이지만 또 아주 큰 로펌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뭐 그런 변호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무 뭐 몇백만 원 내고 법무 상담 받고 아니면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거긴 그냥 그 뭐 몇천 단위도 안 맞는 그냥 그런 특수한 로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생각한 대로 정말 특수한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아갖고 뭐 갔다든가. 아, 뭐 김기현 후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뭐 대검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아니, 윤석열과 대치가 되는데 어떻게 상을 받아?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게 내부 승진이 보장돼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지. 아, 예, 약간 흐름이 끊기는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 약간 보면 막 국민의힘에서는 막 이준석 사실 스타잖아요. 스타였지. 지금은 그쵸. 갔으니까. 좀. 그렇죠. 이제 집에 가셨 이제 다른 데 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준석은 스타였고 장해찬도 나쁜 이미지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장해찬 알고 있고. 그치. 근데 장해찬에 비해서 박지현은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박지현? 예, 그렇죠. 이미지가 좋던 나쁘던 간에. 그리고 민주당 그 의원들 중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정치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해 주실 내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왜 그러니까 왜 저쪽 국민의힘의 뭐 청년 정치인들은 뭐가 됐든 어쨌든 뭐 천하람도 있고 다 절로 갔지만 이준석들이 있지만 그렇죠. 뭐 허은아도 있고 나 등등 그 이름이 알려졌는데 왜 그냥 박지현의 어그로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박지현과 권지웅인데 당에서는 굉장히 당원들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왜 약간 화살의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화살의 방향이 약간 말씀하셨던 이준석 님이나 다른 국힘 당에서는 화살을 민주당에 쏘는데 여기에 박지원이나 이런 거 그 권지웅 후보를 보면 내부로 이렇게 화살이 가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화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의 화살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나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타당한 아주 타당한 네. 주장이고 네. 그러면은 왜 권지웅과 박지원 등은 화살 총구의 방향을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쐈을까? 저는 또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순수한 마음에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에 정치를? 약간 공통적인 키워드가 떠오른 게 개혁. 개혁. 예. 그리고 당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청년의 입장에서 이거 좀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순수한 청년만 정치를 목표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들이 좀 제 눈에는 보여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권지웅, 박지현 등은 네. 진짜 순수하게 청년들을 위한 대변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기존 네, 틀을 벗고 좀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목소리는 냈는데 그게 네? 이제 강성 지지자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내부 총질로 이제 여겨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랑. 뭐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민주당 이 청년분들께서 이제 약간 근데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라는 게 이상과 현실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현실보다도 좀 이상적으로 가야 되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얼마나 이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제 박지원님이라든지 권지웅님이라든지 보면 얼마나 저도 미워 보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딴 얘기고 논리적 비약이긴 하지만 그 정당이라는 건 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 정당에서 그 많이 의석을 여러 번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차용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미운 막 5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너무 미운 짓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버리진 않잖아요. 내 자식들을.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여러 이 청년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친구도 현실 모르네 똑바로 안 하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시켜준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미뤄졌던 것 같아요. 민주당 네? 내에서도.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게 아직 미생 아니겠습니까? 미생? 아직 완전히 자라지 못한 겁니다. 사실 굳이 청년들 뭐로 뽑겠습니까? 사실 정치라든지 성숙도에서는 어른들을 그냥 의원시키는 게 100배 낫잖아요, 사실. 네? 그거는 뭐 모두 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청년들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권지용님이라든지 성치훈님이라든지 그 박지현님이라든지 상당히 미워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공격만 하지 말고 아, 이 친구들이 아직 미성숙한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잘 한번 식물에 물 주듯이 한번 잘 한번 길러봐야겠다라는 관점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우 씨는? 저는 일단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요즘에 제일 많은 관심사인데 민주당 안에는 청년이 얼마나 있고 그 청년들은 다 같은 분위기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요. 네. 아, 당 안에서 이제 뭐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뭐 청년이라면 꼭 밀어줘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다른 당에 있었던 청년 정치인들 이준석 씨라든가 아니면 장해찬 뭐 천안에 이런 분들이 이야기 나와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차이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아까 우리 우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외부 당 밖에 그 외부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엄청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네. 그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껴져요. 심지어 막 구독자가 적든 많든 막 당대표까지 가서 출연해 줄 정도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이나 도와주는 거 이렇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코인 팔적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인 팔적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여덟 번 중에서 한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 그때 당시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할 수 없고. 오케이. 직접 만나서 왜냐하면 저도 청년 정치인이 10대, 20대, 30대 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을지 해야 되는데 그 나와 가지고 기성 정치인 따라하면서 왜 그러는 거냐 나 이 답답해 죽겠다 이야기해달라 했더니 그 뒷말이 뭐가 있었냐면. 원래 본인들이 준비했었던 내용 자체는 그 가상화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하자.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만을 너무 물고 늘어지니까 아~ 야 너네는 문제 없어? 너네 진짜 문제 없어? 야 다른 정당 얘기해봐. 다 같이 전수조사하자가 정해진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잘 갔대요. 근데 그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백브리핑 이제 기자들이랑 이제 질문 주고받는 그때 누군가가 이제 그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사퇴해야 된다 제가 이런 유도 질문 같은 것들이 몇 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대처를 잘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 비판을 너네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뭐 조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 당시에 이제 누구라고 뭐 자기들이 아 누가 그때 대답을 잘못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변질돼서 나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본인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얘기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또 느끼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많은 또 시간이 지났으니 또 반성하고 또 새롭게 또 공부가 교육이 된 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화담도 많이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 친구들을 미워하며 갈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잘 좀 키워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고요.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청년의 기준이 이제 만 45세였잖아요. 사실 그걸 처음 접했을 때 45세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랬어요. 20대, 30대 입장에서 45세까지 무슨 청년 이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쭉 봐오니 아 진짜 말 그대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김남국 의원 코인 당시에
그 논란이 됐던 사태를 중점으로 봤고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보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 이 자식들이 김남국 의원이 막내로서 용감하게 지금 와서 싸우니까 김남국 의원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안을 봤던 거죠. 청년 정치인들의 논란에 사태를 받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지지자분들은 사안을 봤기 때문에 이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건데 그럼 이제 사태가 아니라 이제 멀리 큰 숲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나? 나는 지금 그 청년들이 본인들만의 의지로 나와서 그렇게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 얘기는 나왔었지. 근데 결국은 전수조사가 받아들여졌냐? 안 받아들여졌어요. 저쪽 국민의힘에서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애초에 취지는 뭐 지금 대호 씨가 얘기한 대로 아 전수조사를 같이 해갖고 다 투명하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러지만 그 자체는 사라지고 결국 그냥 김남국 하나 죽이는 거에 모든 화력이 집중된 게 돼버렸고 그걸로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그걸로 몇 개월 동안 이제 울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지금 이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뭐 코인 팔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악의적인 어떻게 보면 좀 뭐 비하성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그 정도로 이 그 기성 당원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뭐 아까 뭐 결국은 김남국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근데 결국은 탈당을 했고 뭐 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불을 붙인 여기에 불을 붙인 이 청년 8명의 청년들은 다 무슨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하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 하은기 전 청년 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이런 친구들이 민주당의 어떤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야 우리 같이 모여갖고 이거 한번 규탄성명 한번 내고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은 나나 당원들은 누군가 시켰을 것이다. 그럼 누가 시켰을까? 그런데 듣다 보니까 직책들이 화려한데 그 직책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이들에게 이런 직책을 준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이들은 직접 본인들의 의지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그 의원 국회의원 회관에서 빌려서 국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이렇게 여기 빌려야 돼 대관을 해야 돼요. 그건 뭐 그냥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이건 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장소를 해주고 기자들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이게 민주당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당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당론. 그 뭐 원내대표 등이 지도부가 그런 당론이었는도 아니고 그냥 왜 갑자기 갑툭튀로 이 청년들이 튀어나와서 이런 걸 얘기해 갖고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뭐 그때 완전 뭐 그냥 뭐 김건희 무슨 뭐 특검이라든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김남국 얘기로 한 뭐 그냥 내내 두들겨 맞았거든. 이태원 참사 얘기도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묻혀버렸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가 시켰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아유 그냥 뭐 청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그냥 뭐 너희들이 뽑아놓고 너희들이 왜 그냥 계속 그렇게 무슨 뭐 야단만 치냐 지극히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고 저쪽 국민의힘은 어떻게 잘 키워 나가는데 왜 민주당은 기껏 무슨 뭐 그렇게 했느냐 근데 결국은 이제 의심하는 거는 김남국이 대표적인 친명계 몇 안 되는 친명계 의원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많이 결과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모종의 타겟팅이 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그러니까 대장동도 이걸 처음에 대장동에 관련된 자료가 검찰이나 조중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간 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 지금 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민주당에서 나왔고 이 청년들은 거기에 꼭두각시 역할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의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좀 슬펐던 게 사실 의심 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확정을 지어놓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슬픈 부분이 있고 그럼 언론에 나와서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럼 모의 현장을 봤냐 그게 아니고 권지윤 같은 경우는 계속 언론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박지원이 왜 용문 박지원의 별명이 뭐냐면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박이에요. 애플박. 어, 왜 애플박이죠? 애플 사과. 아. 맨날 사과해라 사과해라. 지난 아. 지난 지방선거 때 아. 지난 지방선거 때 충청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네 개 권역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데 다 박빙이었거나 미세하게 앞섰던 지역도 있었는데 역전됐어요. 냈다. 다 졌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를 꼽는 게 박지원이 계속 다니면서 뭐 그때 뭐 박완주 의원이라고 이제 무슨 뭐 성 뭐 그 희롱 논란을 했을 때 일단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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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그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선거 때 계속 사과를 하면 인정을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 청년들은 맨날 뭐만 나오면 사과해라 저쪽에 대한 저거는 둘리는 묻지 마라 이쪽에서는 뭐 이게 사실 확인된 것도 아닌데 사과해라 성추 아 일단 사과해 거의 일단 나가라 그래 이거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얘네들 대체 우리 편이야 뭐 막 그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 약간 그 뭐 여기서도 이제 기성 세대와 청년의 어떤 차이가 보이는 게 근데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권지웅 후보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빅데이터로 수집을 해봐도 빅데이터 저 계속 지금 90% 이상은 거의 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에 떠도는 그 반응들도 90% 이상인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성세대 분들이 그 내가 엄청난 혐오하는 이 청년 정치 후보들이 그 혐오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틀에 가둬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면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자리를 설 공간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어떤 그 분야에서 해봐야 어느 정도 안다고 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뭐 권지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처음 입문을 해가지고 했는데 고작 3,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틀에 박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가둬두게 하면 청년 정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거는 뼈아픈 지적이지. 네. 그건 정확한 지적이야. 그거는 네. 민주당이 진짜 딜레마 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 내에 뭐 흔히 말하는 꼰대 문화의 문제라고 네. 임종석이나 지난주 얘기했던 그 양반들은 도리어 다 30대 때부터 사실은 야. 정치를 했어. 그때는 뭐 막 와서 뭐 물론 뭐 김대중이라고 하는 거인 밑에서 이제 자유롭게 야 한번 너희들의 뜻을 펼쳐봐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으쌰으쌰 돼갖고서 이제 와 이제 여기 뭐 군사 독재에 그때는 뭐 20대부터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뭐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들어와서 미숙해도 아유 뭐 다 그렇게 전두환이랑 싸웠던 친구들이 얼마나 뭐 그냥 훌륭하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신뢰를 깔고 갔는데 지금의 이제 그 민주당의 청년 정치의 흔히 말하는 뭐 문화는 꼰대들에 의해 줄 세우기를 해서 결국은 그러면 그 이게 뭐 당내 권력 기반이 바뀌면 얘네들도 같이 다 그냥 순장돼버리는 듯한 느낌이 된 건 이건 좀 뼈아프지. 그리고 사실 이 청년분들께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생활 방식과 이제 달라진 거죠. 정당이 들어오고 정당 내부에서 직책을 맡으면서 그러면 이 걸음마를 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일괄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똑같은 마인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현실을 좀 따라야 되는지 좀 일깨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민주당에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그런 게 지금 없죠. 그냥 뭐 일종의 쇼잉 형태로 데려다가 그냥 선거 때 급하니까 막 그렇게 청년 정치인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내세우는 간판으로 하는 게 좀 보여서 뭐 육성 문화가 뭐 우리 맨날 무슨 축구로 말하면 옛날에 아니 뭐 K리그가 발전이 안 되고 유스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유럽과 비교가 돼?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생겨갖고서 뭐 손흥민도 나오고 무슨 뭐 그런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청년 정치 예전에야 뭐 김영삼이 25살 때 국회의원도 되고 뭐 막 그냥 뭐 막 했지만 뭐 이제 운동권 X86들이야 자신들이 어떤 투쟁을 바탕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아갖고 됐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꼰대들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뭘 그럼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그걸 과거
것처럼 장경태 의원 알죠? 현관영 의원님 최고위까지 갔잖아. 이 장경태만 하더라도 그 뭐 학생 때부터 대학교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 뭐 이렇게 막 자원봉사 막 하면서 근 지금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막 해갖고서 지난 선거 때 지금 이렇게 나와갖고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 길밖에 없는 것이냐? 내가 그냥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나의 젊음을 다 바쳐갖고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그냥 마냥 나가는 건가? 사실은 좀 그것도 적합하진 않다고 봐서 이건 또 역시 또 문제라고 봐요 나도.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성치훈 후보였나요? 성치훈. 그분도 민주당 내에서 15년 동안 하셨는데 맞아요. 결선 3인방에 최종 올라갔다가 당일날 오전에 갑자기 제외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떤 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 정의당에서, 못 받... 녹색 정의당에서 문제제기했지. 네, 전달 못 받은 걸로 아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조금 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성추행은 되게 억울하지. 네, 왜냐면 저도 그래서 그 홍보로 하는 무관하게 그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이제 2차 가해자 뭐 관련해하고 녹색 정의당이랑 관련된 네. 그 뭐 제 뭐 나는 뭐 피해 아무튼 뭐 피해자 아무튼 뭐 피해 호소인 여튼 뭐 그냥 뭐 법원에서 결론 났으니까 피해자가 맞겠지 아무튼 뭐 김진 씨 관련된 뭐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녹색 정의당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냥 교체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보도 전문에 나온 내용들을 쭉 찾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분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억울하지 사실은. 왜냐면은 보니까 민주적이진 않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성 인권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아, 그것까지 몰랐네. 그래서 제가 그 사안을 봤을 때 아 이게 과연 이 사실 여성 뭐 인권이라든가 성 문제 이런 거 관련돼서는 되게 약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을 향해서 정말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한 쓴소리를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후보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삼으면서 비판을 한 것인가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제외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전에 제가 봤을 때 아 민주당 경선과 후보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가 이것에 민주당이 흔들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저는 경선 시스템과 경선 후보를 이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사가 났다고 인해서 한 번에 이게 뒤바뀌는 정도로 흔드는 단체들은 과연 어떤 단체들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런 지금 요번에 이제 처음 있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권지웅 씨도 후보도 제가 이제 몇 개는 찾아봤는데 뭐 물론 다 이 칭찬받을 만한 일 이보다는 조금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저도 하나 좀 해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그 청년 정치인들 친구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몇 분 중에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 왜 이래 하고 저도 신랄하게 비판한 때가 있었는데 그 선배들 그러니까 기성 현역 의원들이 되겠죠. 그런 저 메시지를 받는답니다. 너네 지금부터 선거 모드 전투 모드 돌입해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태도를 바꾸는 게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후보들은 전부 다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에? 그래서 뭐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땐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다 느낀대요. 네. 그래서 특히 생계수단 관련해서 돈을 벌어야지 않고서는 힘든데 그러다 보니 아 1차적으로 생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그게 불가능한 친구들은 유지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신 거랑 좀 정확한 게 방송사에 나가서 조금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 알아요. 방송사에 나가서 온전히 자기들 편의 이야기를 하면 방송사에서 안 불러주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알더라고 청년 정치인들도.
그래서 이거를 반반 섞는데요 보통. 그래서 반반 섞어야지만 방송사에서 불러주는 이 생리를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가대. 그러다가 이제 선배들이 야 이제 선거 때 됐으니까 선거 모드 돌입해 하면 그때 자기들이 이 시스템이랑 이 연락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방송사에 나가서 완전히 전투적으로 입말라고 준비를 하는데 막상 때가 되니 기회는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 전에 가가지고 내가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했던 것만 박제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를 봤을 때 아,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열악한 환경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다 그런 목적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게 다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목소리를 낼 만한 여태까지 이런 장소, 공간 이런 게 너무 없었다. 그래서 열린 공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목소리를 그러니까, 들어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 그래서 저는 이 이번 서대문 갑 청년 전략 이 기획 의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네. 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제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이런 기회를 주는 장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두각시 역할 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기사 언론사 입맛에 맞춰서 나간 것보다 자기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단 지역구는 경쟁력이 국민의힘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실해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비례든 아니면 다른 뭐 직장 직이라든지 뭐 청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뭔가 기회의 장을 많이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기회의 장 좋은 얘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호 말에 약간 덧붙여가지고 사실 권지웅님이 상당히 공격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저도 사실 공감이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잘못한 일도 많이 하고 잘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 또 권지웅님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선 캠프 청년 선대 위원장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공계 등록금 차액 이슈 제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주거 관련돼가지고 뭐 청년 주거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 등이라든지 상당히 긍정적인 일도 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약간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혼내주는 건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네. 혼나야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죽일 놈이고 이런 놈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까지는 가면 안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한번 우리가 이 사람 부정적으로 봤다면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좀 긍정적인 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 뭐 맞고 제가 그럼 뭐 권지웅 후보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지금 김동아랑 같이 거기 오늘 아침에 홍은동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있던데 좋아요. 근데 왜 한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2018년도 그때 무슨 뭐 이제 악마와 프레임에 씌워졌을 때 지지율이 3% 언더로 곤두박질 쳤고 이낙연은 당시 40몇 퍼센트였는데 지금 뭐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죠. 그렇죠. 민주당의 뭐 지금이야 이제 코인 팔적이 유행하지만 한때 초선 오적이 또 유행하면서 그때 장경태, 이소영 이런 사람도 다 앞으로 반드시 날려야 될 정치 명단에 들어갔지만 장경태는 최고 의원까지 되면서 승승장구하죠. 그 다음에 이소영도 지금은 굉장히 또 일 잘한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관련돼가지고. 양평고속도로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게 일만 잘해서가 아니고 왜 욕을 먹는가?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지 말고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직 너희들이 날 잘못 본 거야 라고 해서는 건 정치인이 될 수가 없죠. 당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그렇죠.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권지웅이라는 이 청년 정치인이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나름의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더 씌워졌어. 근데 그게 되게 크리티컬해. 박지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자신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더 씌워진 것을 과연 헤쳐나올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가서 민주당의 부정적인 얘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게 부정적인 얘기, 뭐 사과 얘기 계속 하면은 절대로 이 기성 당원들은 마음을 안 줘요. 뭐 방금 대우 씨가 얘기했던 대로 아니 뭐 그 언론사에서 그러면 날 안 불러주는데
근데 그거는 본인이 뭐 SNS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냥 아 뭐 내가 비대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무슨 적어도 무슨 기종 레거시에 나가지 내가 뭐 일개 유튜브 채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이제 그런 어떤 자신도 모르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선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시 아무도 나를 모를 때부터 예전에 뭐 같이 우상호랑 같이 무슨 뭐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제 선후배 아니면 뭐 거기 당내 높은 사람들이 이낙연 시대 때 어유 우리 그 지웅이 잘한다 그런 시대와는 지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이제 욕을 먹는지 내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지에 대한 것은 오롯이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뭐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이제 계속 이제 청년 정치인부터 계속 이렇게 막 다독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저도 유튜브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태어나면서 사실 사람들 거절 잘 안 당하잖아요. 네.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상 딱 여기 나와서 해보니까 거절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무슨 거죠? 강남에 인터뷰를 나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번 뉴스가 작은 채널이다 보니까 뭐 정치인분들이라든지 등등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씹힌다던가 상당히 거절을 많이 당해요. 근데 이 거절이라는 게 사실 당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는 이 미생인 이 사람들을 조금 다독여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청년 정치인분들께서도 누가 나를 뭔가 해주지 않겠지라는 이런 생각보다도 한번 전면적으로 부딪혀가지고 거절도 당해보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좋아요. 저는 아직도 두렵거든요. 1년 내내 했는데도 두렵지만 계속 어쨌든 그렇지만,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해야 된다. 네, 이런 좋아.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본인에 대한 PR로 마무리를 짓네. 자, 뭐 대충 결론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민주당의 결국은 청년 정치에 관련된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이걸 만들어 놓은 판에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청년 정치인들이 좀 과도하게 거기에 희생당하신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내 시스템도 필요하고 분명히 뭐 그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들 같은 청년 스피커들이 네. 앞으로 더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뭐 사실은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았죠. 많았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는 뒤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사실 청년들이란 게 사실 되게 단순한 게 많이 관심 가져주고 이뻐해주고 칭찬해주면 또 금방 또 좋아가지고 또 쪼르르 오는 친구들이 청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또 어쩌다 보니 아,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화살을 돌리니 오히려 그런 마음 아픔에 더 엄격하게 뭐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는 우리가 한번 잘 다독여서 다시 한번 칭찬해서 다시 한번 또 바라봐주는 시각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분 뉴스에서 권지웅 한번 섭외해서 한번 좀 인터뷰를 해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또 오늘 방송한 거 열심히 힐드 쳤으니까 한번 아 그래서 한번 잘 한번 잘 한번 좀 잘합시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한번 해봐 뭐. 이게 이제 약간 알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보다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들어보는 것도 그렇죠. 좋기 때문에 한번 기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반 길게 또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 지난주 X86 얘기할 때는 다들 뭐 먼산 바라보고 있는데 예, 술자리에서 정말 무슨 뭐 그 뭐 이렇게 선배 얘기를 듣는 표정이었다. 오늘은 이제 나름대로 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아 이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주제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겠다. 생각을 좋습니다. 하면서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김두일의 꼰대 타파 4회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